우리가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제가 설명한다면, 저기 원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한 존재가 원이에요. 그리고 원은 그래서 이제 하나가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오늘 유형 정리하니까, 글쎄, 이제 우주의 에너지예요. 우주가 이 존재하는 아홉 가지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홉 가지가 다 모이면 이제 하나로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이 그 하나를 상징해요. 그래서 신은 유일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저 원은 이제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모든 종교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 위에는 원이 그려져 있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아홉 가지 에너지가 다 있어요. 자꾸 유형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물론 유형을 찾는 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저 아홉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로 완전하게 존재해요. 우리가 소우주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 아홉 가지 에너지는 이제 아홉 가지 유형 에너지를 다 배웠는데, 모든 우주가 진행됨에 있어서 저 아홉 가지가 각각의 역할을 다 해요.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진다고 해도 저 아홉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해야 완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하는 거 있죠. 이제 핵사들, 저 안에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사들라 그랬는데, 변화하는 모든 것은 다저 아홉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할 때 완전하게 돌아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어느 단체는 되게 막잘 돼, 계속 잘 되고, 어느 단체는 막 깨져, 금방. 맨날 싸우고 쌈박질 하다 깨지고. 근데 건강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인류형에도 1수준부터 9수준, 2유형도 1수준부터 9수준. 이렇게 해서 4, 5, 6수준이 보통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1, 2, 3수준은 이제 훌륭한 사람. 뭐 마더 데레사 이런 분들은 1수준이야. 훌륭한 사람이고, 저기 9수준은 이제 병자들이야. 병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4, 5, 6수준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단체가, 만약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단체가 막잘 되잖아, 계속. 그거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 유형이 모였으면 잘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에너지가, 아홉 가지 에너지가 골고루 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느 유형도 좋고 나쁜 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1유형부터 9유형까지 다 있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6페이지에 보면 힘의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머리 가슴장 나누었죠, 저희가. 네, 머리 가슴장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단체가 9명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짓는데, 이 에너지, 이제 우주는 지금 아홉 가지 에너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의 궤도.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인류형이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설계를. 그 완벽한 에너지가 무엇이든지 존재해야 완전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가 돼야지 되고, 뭐, 이제 제 남편이 인류형인데 늘 그런 거 관심, 막 화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기 우리 땅속 있죠. 땅속까지도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설계하면 땅속에 뭐 하수구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잘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파가지고 막 보면서 어디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붕괴해요. 땅속 아니던 보이는 집이던 이 지하 하수도던 완벽하게 아주 그냥 한눈에 다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물이 새면 딱 거기 딱 파면은, 그 설계도만 보면은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막땅 여기저기 파놓으면 막 화내요. 그리고 동네에서 공사해도 이거 이게 무슨 공사냐 막 이렇게 가서 막 보고 막 이거 쓸데없는 거다, 이거는 쓸데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땅속까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설계도나 이런 것이 완벽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이제 항상 저한테 말하는 게 뭐든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시스템. 제가 이제 전문 강사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련 번호로 쫙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저장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16년도에 전문가를 배출했을 때 2016년도 뭐 넘버 10번 하면 누구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 설계가 나와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유영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로 이삿짐 갈 때 항상 저희 좀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이유영들은 많은 경우에 삼겹살 구워주고 막 그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저 색깔은 이제 유영의 상징 색깔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 집을 지을 때 이유형들은 빵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따뜻하게 먹을 거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꼭 필요한 거예요. 삼유형이 이제 목표를 정했을 때 성공해야, 목표를 이루는 힘이 가장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유형의 에너지는 만약에 11월 말일까지 이 집을 다 짓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삼류형이 그 말을, 그 목표를 세운 날까지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체근하겠죠. 체근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빨리 합시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은 날 이루는 그 성취 에너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11월까지 짓는다는데 막 내년에 짓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사유, 집을 지을 때 사유형의 에너지는 다른 집과 다른 다른 고유한 집이라든가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온전한 하나의 집이라든가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집과는 차별화된 창조적인 독특한 뭐 고유한 그런 집을 저 사람들이 지향을 하겠죠. 그리고 오유형은 이제 관찰자고 탐구자인데, 이러한 집들이 잘 지어지도록 전체적으로 관찰해요. 저 사람들은 누가 제대로 안에서 한 군데서 삐끗할까 해서 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나중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고, 인류형이 완벽하게 설계를 한 것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저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인 영역에서 탐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잘 지적으로, 왜냐하면은 망치면 그 집을 망치면은 이것은 지적인 게 아니에요. 설계도에 입각해서 제대로 잘 지적인 영역에서도 완벽하게 해야지 되는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저 친구 남편도 공대 교수인데 오유형인데, 이제 일요일도 막 나가가지고 자기 연구실에서 맨날 나가요. 방학도 없고 막. 만약에 이제 오유형의 에너지는 그런 탐구와 지적인 설계도와 제대로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뭐 일요일도 감독을 할 수 한다거나 챙긴다거나 뭐 그런 에너지를 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육류형은 이제 아주 또 집을 지을 때 중요하죠. 안전해야지 된다. 어디 하나 안전하지 않을까 봐 구석구석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또 육류형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겠죠. 예, 칠류형은 이제 열정가이기도 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저 칠류형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흔쾌하게 유쾌하게 노는 이제 에너지인데 안전하게 육류형이 챙기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좀 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걸리도 한잔하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달리겠어요. 그래서 저 7류형의 저 포인트 지점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좀 또 저기 김치도 먹으면서 쉬고 또 그때 또 2유형들이 간식도 빵도 사오고 맛있는 거 사오면 같이 먹으면서 즐기면서 좀 쉬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포인트예요. 저 위치가요. 그랬을 때 8유형이 이제 쉬고 나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힘있게 이제 그만 놀고 마무리합시다. 강력한 힘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완성하고 점검을 하고 구유형 지점에서는 완성된 그 집에서 축배를 들면서 우리가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짓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지점이 이제 구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돌아가는 자연과 조직은 아홉 가지 에너지가 다 있을 때 완전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2박 3일 애니어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뭐 피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만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지? 이거 왜 그러지? 제가 그 당시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상하게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 모든 것이 딱딱딱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특이한 사람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홉 유형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2박 3일 동안 모든 제가 작업을 할 때 각각의 그 색깔의 에너지가 보완이 되고 서로 역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이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아홉 가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한 에너지라도 없으면 피자가 한 판이 안 돼요. 우리는 피자 한 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홉 등분으로 나눴을 때 어느 한 조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거 없기를 바래. 저도 애니어그램 하기 전에 맨날 저 예를 들면 저 8유형의 피자 조각은 지구를 떠나야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저는 자아 이미지가 변화하는 게 싫잖아요. 근데 7유형은 되게 좀 방방거리잖아. 그러니까 저 7유형의 피자도 좀 지구를 떠나야 돼 막 이렇게 지구를 떠나야 될 피자 조각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애니어림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나만 떠나면 되겠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홉 조각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하게 피자 한 판이 된다. 이것이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유형도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완벽해야지 된다는 1유형이 완벽해야지 된다, 완벽이라는 것이 좋고 나쁜 거가 없는 거예요. 중성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완벽한 거를 뭐 칼은 칼이에요.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칼은 칼이에요. 칼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 때는 참 필요하고 좋은 거고 그걸로 사람을 해치면은 나쁜 거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홉 가지 이렇게 온전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원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제 각자의 성격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이 균형이 깨지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창조주는 완전한데 우주는 완전한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돼. 그래서 크게 머리, 가슴, 장으로 이제 깨져요. 그래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열증 환자를 지금 이제 조현증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사실 뭐 그거 분열이라는 게 나뉜다는 거야. 그 맞는 말이에요. 나뉸다는 건데 이제 현 조현 현의 그 저기 현 줄을
조화롭게 맞춰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좋은 의미로 조현증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저 분열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때는 원으로 하나, 일인데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가슴, 장으로. 예, 그래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힘을 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2, 3, 4 유형 정서 중심을 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 기능을 주로 쓰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자 우리가 생존 전략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 가슴,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보면은 고기 박스 본능 장중 요게 세 개 읽어 보실래요? 예, 본능 장중심의 8-9-1유형은 현실에 대한 저항, 분노, 생존 관련. 이 8-9-1유형들은 어쨌든 이 장형들은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슴 중심 2, 3, 4 유형 자아이미지 인간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사고 중심은 공포 불안감과 관련돼서 안전을 중시한다. 이제 요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장형은 현재에 관계된 사람이고 가슴형은 과거에 관계된 사람이죠. 아무래도 이제 정서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옛날 거 막 다 기억하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 머리형은 이제 계획 중심이니까 미래가 중심이죠. 그래서 이 장형들은 지배적인 정서가 분노화라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이야기고요. 생존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동물적 감각이 제일 발달돼 있다 장형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청각과 청각이랑 후각이 동물적 감각이 제일 발달돼 이런 거는 다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다 뭐 밟아버리거나 들이받아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형들은 자기 지금 현재의 생존이라든가 현재 나의 존재의 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가슴 중심의 2, 3, 4는 이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가면으로 우리가 상징을 할 수 있어요. 가슴 유형은 장형은 그 방패와 창으로 이제 상징을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힘을 상징하는 거고 가슴 유형은 이제 그 가면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슴형에는 수치심이란 단어를 7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제가 넣어놨어요. 수치심이란 단어를 넣어놨는데 장형이나 머리형에는 이 수치심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주 감정 기제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가슴형이 전체적으로 가면의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 거예요. 이런 그 속임수라든가 자아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해. 내가 안쪽 가면의 안쪽과 바깥쪽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인간 관계 중심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인정, 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애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지배욕, 내 영역을 내가 지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형은 지배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그 7페이지 박스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형은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머리 중심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에 따른 그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페이지 그 박스 밑에도 다 나와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안이 머리형도 불안하고 가슴형도 불안할 수 있는데 또 장형도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다 달라요. 그 사촌이 땅 사면 어디 아파요? 그건 좀 주로 장형이 아픈 거야. 이 장형이 아픈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가도 막 열받으면 장형들 막 화장실 가요. 상담 중에도. 막 이 장이 움직여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사례를 많이 봐요. 장형이 땅 사면 이거 배가 뒤틀리는 거야. 장이 뒤틀리는 거야. 꼴 사 넣어가지고 장이 뒤틀려서 화장실 가는 거고 가슴형은 사촌이 땅 사면은 어떨 거야? 시기 질투야. 이 가슴 정서 시기 질투. 아우 내가 사야 되는데
저것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저것이 땅을 사다니.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유능했고 내가 더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막 가슴이 아프죠. 애리죠. 애려. 애려. 그래서 이 가슴의 통증들을 많이 호소해요. 가슴형들은. 그래서 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뭐 흉통이 온다 막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걸 다 조금 이제 식이 질투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거는 아마 장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촌이 땅 사면 이 머리형들은 의아해. 그리고 궁금해요. 저것은 어떻게 저걸 샀지? 그 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그 시기 질투보다 물론 부럽죠. 물론 부럽죠. 안 부러울 수가 있나? 막 부러운데 그러니까 물론 장영도 시기 질투 나.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크게 설명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형은 저게 학교 다닐 때 지지를 공부도 못 하더니 막 어떻게 저런 땅도 사고 그랬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또는 의아하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본다라든가 그렇게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가슴 장애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나는 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많은 경우에 좀 불면증들을 상담할 때 보면 호소하고요. 잠을 푹못 잤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육류형이나 칠류형들이 아이들 육류형 칠류형들이 혼자 자는 시간이 좀 늦어요. 꼭 엄마랑 같이 자려고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섭다 그래. 눈을 감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깜깜하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 육류형 칠류형 아이들이 좀 혼자 안 자고 자꾸 부모하고 자려고 하면은 조금 안전하게 될 때까지 안전함을 먼저 주고 자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데 좀 떨면서 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불을 많이 켜놓고 자요. 무서우니까. 그러고 가슴형이 자꾸 부모 방에 들어오는 거는 애욕이에요. 엄마 왜 나만 혼자 자야 돼? 막 그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가운데로 엄마 아빠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그거는 애욕에 관계된 거야. 혼자 자면 외롭고 그래서 쑤시고 들어오는 거야. 막 같이 자막 그러면서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러는 거야. 그건 애욕에 관계된 욕구예요. 가슴형이 들어오는 거는. 근데 머리형은 그런 뭐 엄마 아빠 애욕보다 이제 두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자막 이렇게 할 때도 그게 왜안 좋냐면은 무서운데 떨면서 자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불 켜고 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육류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뭐 저하고 그렇게 막 애틋해서 막 살을 부비고 자야 돼 그런다기보다 저희는 장형 부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힘의 머리 가슴 장과 어느 유형 부부인지 알면 사실 좀 그림이 그려져요. 저희는 장형 부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맨날 뭐 팔을 베고 자야 된다든가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육룡 아들이 무서우니까 자꾸만 혼자 못 자는 거예요. 막 일곱 여덟 살막 이렇게 돼도. 근데 저희 남편은 뭐 저랑 막 그렇게 살을 부비고 애틋해서가 아니라 제 남편 일류형 입장에서는 여덟 살이 됐으면 혼자 자야지 맞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 자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남자 새끼가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걔는 이제 그때까지도 무서운 거예요. 심각하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근데 그러니까 아빠들이 말할 때 그랬잖아요. 다 컸으니까 혼자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심각하게 엄마랑 아빠는 다 컸는데 왜 같이 자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그리고 나는 아직 안 컸는데 난 무서운데 왜 혼자 자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다배 아픈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저 사촌은 어떻게 땅 샀을까? 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머리, 가슴, 장의 패턴이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내가 몇 유형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형을 알면 각각 그 유형 나름대로의 머리, 가슴, 장의 패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고착화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머리, 가슴, 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힘의 중심을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요번 5월이죠, 지금. 가정의 달이라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 한다고 많이 오라 그래요. 그 다음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아기들이 학교 갔잖아요. 처음. 그러면은 이 불안한 것도 다 다른 거야. 불안도 다 다른 거야. 아까 이제 불안 얘기했는데 장형들은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불안한다기보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학년 엄마들을 해내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을.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꼭 하냐면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기 제가 이런 얘기 제가 힘의 중심 했나? 반장 그 소풍 갈 때 김밥 먹을 친구 확보하는 얘기 해드렸어요. 할 얘기 많으니까 안 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제 1학년 가잖아요. 그럼 엄마도 사실 불안하고 애들도 불안한데 가슴형 아이들은 소풍 가기 전에 저기 김밥 같이 먹을 친구들을 확보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막 너랑 난 단짝이야 제일 친해 막 이래나 막 해요. 그거는 뭐가 불안한 거냐면 김밥을 같이 우선 가슴형은 혼자 밥 먹는 거 좀 익숙치 않아요. 제일 좀 그때 좀 수치심을 느낀다 이렇게도 표현해. 혼밥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가슴형들은 혼자 밥 먹는 걸 사실 못했어요. 지금 시대 전에는 영화 보러 혼자 간다거나 쇼핑하러도 꼭 좀 같이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소풍 가서 혼자 밥 먹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수치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증거가 남아야 돼. 같이 막 밥 먹어서. 그렇게 다 애욕이에요. 나랑 같이 먹을 너는 어떻게 밥 같이 먹을 친구도 하나 없니?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짝이라고 많이 해놔. 그래서 얘네들이 내일 소풍 가기 전에 다 단짝을 확보해놔요. 김밥 같이 먹을. 근데 이 가슴의 불안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단짝을 해놨어요. 내일이 소풍이야. 근데 이 친구가 막 옆에 친구랑 막 노는 시간에 막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안한 거야. 나랑 같이 김밥 안 먹고 이렇게 둘이 먹을 건가? 그거는 또 달리 애욕으로 들어가서 제가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나? 이런 게 다 애욕이에요. 그런 불안이에요. 머리형의 불안은 머리형은 김밥 먹을 친구를 확보한다라든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가슴형 아싸 선생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뻐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내 능력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 좋아해 애욕 차원이야. 근데 머리형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김밥 같이 먹을 친구가 확보가 되면 안전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반에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아, 내가 우리 반 학생이라는 걸 선생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 선생님은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안전하구나. 이 조직에서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김밥을 같이 먹고 친구가 확보된다는 것도 너랑 나랑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에 소속된 거야. 안전하구나. 느끼는 거죠. 예, 장형들은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요 당연하지 나를 알아보는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김밥 먹을 친구 확보 내가 굳이 안 하고 니네들이 나한테 와야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지 불안하다라는 개념 물론 불안도 하겠지만 화가 나는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봐 선생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딴 친구 자꾸 심부름을 시켜 저 선생님은 좀 안 되겠군. 화가 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막 저를 알아봐 주세요. 막 자기네가 먼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좀 두 번 쪽팔리는 거야. 선생님이 나를 안 알아줘서 한 번 쪽팔리고 내가 뭐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를 알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그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당연히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서 심부름을 자꾸 시키면 당연한 거죠. 저 선생님 역시 알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엄마들을 제가 강의하면 이런 그 머리 가슴 장애 그 다른 사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이야기를 그러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런 거를 알면 우리가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처럼 예를 들면 무서워서 혼자 못 잔다면 안전하다는 거 귀신이 나오지 않거나 그 이제 귀신을 사실 6번들이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6번 어린이들 있는 집에는 큰 이 화분 긴 거 있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그 귀신으로 자꾸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면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그런 이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5월에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여기 이제 힘의 중심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날개는 어쨌든 자기 유형을 찾은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자기 유형 이제 만약에 7유형이다. 7유형이면 날개는 뭐예요? 예, 8하고 6만 날개라 그래요. 예, 만약 예. 4유형이다. 그럼 뭐하고 뭐만 날개예요? 예, 그것만 날개예요. 두 개 옆에. 그래서 이 날개 에너지는 아홉 유형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자기 유형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잠재 에너지예요. 제일 그래도 강하게 쓸 수 있는 잠재 에너지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써요. 근데 이거는 화살표랑 좀 달라요. 뭐냐면 내 유형의 집착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보완하거나 필요할 때 적응하기 위해서 더해서 쓰는 거예요. 더해서 필요할 때 더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놔요. 그냥 잠재되어 있게 접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쓰지 자기 유형의 집착과 자기 유형의 에너지는 늘 쓰죠. 자기 유형의 집착이라는 거는 평생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내가 갖는 가치관이에요. 제가 구유형이 평화로워야지 된다 이거는 내가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날개는 필요할 때 더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접어놔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 새가 몸통의 중심임을 유지하면서 이거는 제가 제 책에 표현할 때 내 유형을 새의 몸통이다. 새가 몸통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유형이 중심이야. 우리 선생님 지금 인류형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인류형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몸통이 인류형이야. 그럼 우리 선생님의 날개는 구하고 이만 날개예요. 그러면 한쪽은 구날개, 한쪽은 이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필요할 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집착을 보완할 필요를 느끼거나 무슨 소리냐면 우리 선생님 인류형이셔요. 근데 직장에서 완벽하게 막 이래. 그러니까는 밑에 직원이 아우 저 부장님 때문에 못 살겠어. 요것만 조금만 삐뚤어져도 막 이거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못 살겠어. 막 이제 직원들이 막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 내 집착을 이렇게 세게 쓰니까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무 완벽을 해야만 된다고 잔소리를 하니까 나를 안 좋아해, 밑에 직원이. 그러니까 2번 날개를 쓰시는 거야. 아, 조금 삐뚤어져도 되거나 이 사람을 이제 보는 거야. 사람. 요것만 보다가 사람이 이제 조금 보는 거야. 2번의 날개를 쓰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장형 더하기 뭘 더하나 보는 거예요. 인류형은 장형이시죠? 장형 더하기 2번 날개를 쓰면 가슴형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사람한테 이제 조금 시야가 가는 거야. 이거 똑바로 됐나 안 됐나. 이 현재, 장형은 현재잖아요. 현재의 완벽한가만 보다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겠지. 이제 사람이 조금 보이면서 저 사람의 입장도 있겠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만 보면서 막 떽떽거리다가 조금 친절하게 이제 말도 하는 거, 그런 거를 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처음 하나 날개를 핀다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엔 다 취직을 하거나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제 욕을 먹으면 하나를 더 보완해서 좀 날개로 펼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은 직장에서 1번으로만 쓰다가 쫑꿀을 먹으면 좀 2번 날개를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사회 취직을 처음 하거나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사회인으로 치기 때문에 혼나고 이럴 때 보완을 하는 거야, 옆에 거를. 그래서 20대 초반에 하나가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책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년 이후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뭐든지 양쪽 날개가 다 펴야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년 이후에 하나를 더 핀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 머리 가슴 장인지 그걸 보는 거야, 자기 유형. 그 다음에 더하기 날개를 더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9번 날개를 더하시잖아요. 그러면 장형 더하기 장형이야. 그러니까 장도 센데 하나 장형을 더 센 걸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더 세지시는 거고, 이제 이유형한테 날개를 쓰면 사람으로부터 조금 친절하게 관심을 갖는 거고요. 9번의 날개를 쓰면은 우리 선생님 더하기 나를 더해봐. 얼마나 세겠어요. 더 세지고 더 좀 저같이 저력이 더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형은 요 하나를 봐. 나무만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형은 숲을 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완벽한데 숲까지 보고 완벽해.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힘이잖아요, 9번은. 그러니까 뭐를 추진해 나갈 때 더 큰 에너지로 해나갈 수 있는 거고, 2번 날개를 쓰면 가슴 에너지니까 더 좀 친절해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형의 2번 날개를 더하면 장형 더하기 가슴형 또는 공격형이죠. 인류형은 공격형이고요. 이유형은 의존이야. 그러니까 좀 사람 좀 생각을 하면서 의존하는 거야. 저 사람을 좀 살피는 거죠. 근데 9번 날개를 더하면 원래 우리 선생님이 공격형인데 9번은 움츠림이에요. 그러니까 움츠리는 에너지를 더 한다. 그러니까는 좀 더 크게 밀고 나가는 힘이 더 세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형의 성향 더하기 2유형의 성격을 더한다. 또 9유형의 성격을 더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보셔야 돼요. 힘의 중심을 더하는 거, 머리 가슴장 더하는 거, 행동 방식. 공격 더하기 의존이냐, 공격 더하기 공격이냐. 공격에 공격을 더하면 더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나 유형을 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자기 거 궁금한 거, 궁금한 분 손 드세요. 그분 거 해드릴게요. 2번이요. 2번 97페이지. 예, 아까 이제 2번은요. 우선 2유형은 가슴형이죠. 가슴형에다가 2번의 날개는 뭐죠? 두 개가? 1번하고 3번이 날개인데 2유형 가슴형 더하기 1번을 더하면 우리 선생님 더하기 우리 여기 선생님 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장형을 더하는 거야. 2유형이 가슴형인데 장형을 더해. 그리고 원리, 원칙, 뭐 올바라야 돼 막 이런 윤리를 더해.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유형이 예를 들면 남중심이고 사람 중심인데 인류형을 더하면 일 중심이 되고 사건 중심, 현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유형이 근데 원래 몸통이 중요해.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사례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유형인 사람은 집에 도움이 오시는 분 있죠. 그 일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 날 이유형이 몸통 내가 이유형인 사람은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류형 날개를 달면 완벽하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오는 날 뚝배기 밥을 해줘, 그분을. 그리고 찌든 때 후라이팬은 자기가 다 닦거나.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1번을 더하면 완벽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뚝배기 밥까지 해주면서 저한테 막, 어우, 아줌마 오시는 날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래. 밥을 해주지 마. 제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왜 뚝배기 밥을 해줘. 그래도요. 막 이래요. 그만 오시라고 해. 그러면 그분은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래.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완벽하게 도와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3번 날개를 더하면 가스명 더하기 가스명을 더해요. 그리고 가스명 더하기 의존이에요. 이유형은 의존인데 3번에 공격을 더해. 근데 이유형은 예를 들면 나를 못 챙기잖아요. 나를 못 챙기는데 3번은 나를 챙기는 사람이야. 내 이윤이 내 빠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어도 이제 나를 챙기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3번의 날개를 쓰면은요. 그러면서 어쩌면 나 먹을 거 이제 남겨놓고 나의 이익도 챙기면서 도와주고 공격 에너지를 더하니까 좀더 일을 추진해 나가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어느 거가 괜찮고 1번 날개 더하는 것도 뭐가 괜찮냐면 사람에 치우치는 사람인데 이제 일을 챙기는 거, 현재를 챙기고 어떤 기준이 뚜렷해지는 거가 또 좋은 점이에요. 인류형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지키잖아. 이상적인 기준을. 이제 그런 거가 챙겨지는 거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접고 자는 게 날개예요. 예를 들면 제 얘기라 창피해서 잘말안 하는데 제가 강의를 올때 지각 안 해요. 근데 9번 강사들은 지각을 많이 해요, 원래. 교수들도 지각을 많이 해요. 저 대학원 지도교수 9번인데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지금은 교수 평가나 이런 거를 안 하면 수강 신청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명지대 전체에서 제일 최하위를 받았대요, 평가를 제 지도교수가. 그래서 그 후에 위태로워지니까 막 이제 시간을 좀 지켰어요. 그거는 뭐냐? 근데 저가 그분은 너무 날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지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차가 나는 연휴라 아니 휴일이라 막히 더 막히나 여행 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막 나왔는데 차가 안 막혀가지고 1시에 왔어요. 1시에 왔어. 막 이래 제가 이래. 그러면 뭐냐면 저는 강의를 하고 일을 할때 1번 날개를 써요. 강사는 지각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근데 학생은 지각해도 돼. 제 가치관은. 근데 저는 강의를 할때 지각하면 안 돼. 그래서 1번 날개를 써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지각을 해. 내가 학생일 때. 그 나는 그냥 구유형으로 떨렁떨렁 가는 거야. 그래서 제 새해의 목표에 그게 항상 있어요. 지각 공부하러 다닐 때 지각하지 말자. 그게 날개를 쓰는 거야. 내가 일해서만 저는 1번 날개를 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저는 1번 안 써요. 제가 안 써도 충분히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1번 저까지 썼다가는 우리 집이 남안 되죠. 애들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그래서 1번 안 쓰는데 제가 강의할 때나 일에서는 철저하게 1번을 써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좀 끌어서 쓸 수도 있어. 잠재된 에너지라는 거 알면은 이렇게 다른 거야. 날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2번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날개나 화살표가 다 공격이에요.
2번은 화살표 하나 4번만 움츠림이야. 2번의 날개 1번도 공격, 2번의 날개 3번도 공격. 2번이 스트레스 받으면 가는 방향이 8번이에요. 공격의 대왕이야. 그래서 이 유형은 굉장히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날개와 화살표 연결된 게 다 공격, 사 유형 하나 빼고 다 공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유형 중에서 자기 유형 하나, 날개 두 개, 화살표 두 개, 다섯 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유형은 네 개가 다 공격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공격 성향으로 많이 변해. 돌변한다 그러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 부당하던가 아니면 내가 도와주고 도와주고 막 했어. 근데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느닷없이 가출을 해. 그러니까 이 유형 엄마가 예를 들면 반찬 막 이런 거 막 잘해주잖아요. 막 많이 많이 잘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 고마움 별로 없고 맨날 또 먹고 들어오고 막 이래. 말도 없이. 그러면 이제 불현듯 가출한 엄마가 있어. 가출. 그런 게 공격 8번의 에너지로 팍 나가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가출해서 돌아왔으면 집이 망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그때 드러나야 돼. 나 없이 못 살아야 되는데 가스레인지에 찌개방울 세 방울 튄 것밖에 없더래. 너무 집이 잘 돌아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내가 없어도 이렇게 집이 잘 돌아가다니.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가 날개. 이제 저기 화살표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게 자기 유형이 뭐가 중요하냐면 제 책에는 그 뚝배기 밥 해주는 게 2번의 1번 이 유형의 사례에 나와 이 유형인데 몇 번 사례지? 이 유형에 뭐 3번 사례든 1번 사례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날개를 2번으로 쓰는 사람은 밥을 안 해줘요. 뚝배기 밥을. 내가 1유형이면서 2번 날개를 아무리 날개를 많이 써도 뚝배기 밥은 해주는 사람은 사례에서 아직 못 봤어요. 음료수까지는 그러니까 막 뚝배기 밥 해주고 막 이런 거가 날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러니까 자기 유형이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 그 소리예요.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야 자기 유형은. 그 다음에 날개에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또 하나 언제 많은 경우에 이래요. 저가 이 유형이에요. 3유형에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오래 이게 유형 찾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등잔 밑이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자기 밑에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유형인 줄 알았는데 3유형인 걸 찾았어. 그러면은 봐보세요. 나는 2유형이에요. 그랬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부인 역할이며 동생들 다 챙기면서 2유형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뭐 애니어렴을 하면서 3유형을 찾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희생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3유형이었구나. 근데 저가 3유형인 줄 저는 2유형이야. 원래가 2유형인데 정말로 또 3유형 날개를 많이 썼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유형 2유형인 사람은 어째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자기가 3유형인지 알았는데 2유형인 줄 알았던지 간에 그 희생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유형이 원래 남을 챙기고 남에 대한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남에 대해서 시선이 가고 이런 에너지가 멈춰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는 거야. 집착이라는 건. 그러나 내가 2번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3번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의 삶과는 너무 다르게 나를 챙기면서 살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막 후회함. 그날로부터 정말 희생 이런 걸 딱 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2유형인 사람은 아무리 3번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게 접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유형의 집착은 평생 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날개라는 거는 환경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썼어도 예, 날개는 접어올 수 있어요. 아, 내가 2유형이 아니구나. 3유형이구나. 내가 너무 그동안 희생한 것이 이제 나한테 굉장히 피폐하게 와닿아요. 그때는. 3유형인데 2유형처럼 희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2유형이 2유형처럼 희생을 했을 경우에는 와, 난 정말 좋은 사람이 훌륭해. 나다워. 이렇게 느끼죠. 그렇지만 3유형인데 2유형처럼 산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딱 접을 수 있다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날개단 화살표도 똑같아요. 아까 1유형 1수준부터 9수준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5유형인데 5수준이에요. 그러면은 6번 날개를 써도 6유형에 5수준을 더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화살표를 갔어. 정서가. 화살표는 정서예요. 근데 내가 저가 9유형에 만약에 제가 6수준이에요. 그러면은 9유형이 1번 9유형이 6번으로도 가고 3번으로 가고 어쨌든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마더데레사는 1수준이야. 예를 들면 2유형이 1수준이야. 근데 선생님이 1유형이신데 2번 날개를 쓰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1수준이 아닌데 마더데레사의 1수준을 더해서 쓰지는 못한다고요. 우리 선생님의 5수준이다. 그러면 5수준의 그 수준의 2번을 성향을 더해서 쓴다. 그 소리예요. 완전 9수준의 나쁜 사람, 병리적인 사람은 다 7, 8, 9수준이에요. 이 병리적인 사람을 가족이 돌보고 해결해 주려면 사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전문가나 전문가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 우리 선생님이 1유형에 9번을 날개를 더할 때 병리적인 9번을 더하진 않는 못해요. 예를 들면 9유형에 병리적으로 20년 동안 광해에 있는 소쿠리 시어머니가 쓰던 소쿠리를 안 버린 사람이 있어요. 8수준이야. 8수준. 병리적인 사람이야. 막 쓰레기 다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무리 날개 9번을 써도 그 수준의 걸 더해서 쓰지는 못한다고요. 그 소리예요, 그거는. 예. 화살표 볼게요. 예, 화살표는 날개는 더해서 쓰는 에너지라면 화살표는 정서의 이동이에요. 근데 이 정서의 이동이 화살표가 순서대로 계속 돌잖아요. 저 화살표가 예를 들면 1이 4로 가고 4가 2로 가고 2가 8로 가고 8이 5로 가고 5가 7, 1 이렇게 쭉쭉 계속 돌아. 이런 것이 다 뭐냐. 우주가 돌아가는 궤가 일정한 규칙과 순환의 법칙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일정한 저 패턴으로 간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9가지 유형이 다 있지만 만약에 3유형이라 그러면 9유형이나 6유형의 마음의 이동으로 제일 많이 간다 그 소리예요. 만약에 7유형이라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으로 제일 많이 가요 이동이? 1번하고 5번으로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와 나한테. 그러면 가는 화살표가 뭐냐면은 가는 화살표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방향이라고 표현해놨고 태화 방향, 스트레스 방향, 분열 방향 이렇게 책마다 달라요. 제 책에는 긴장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나 모든 머리 가슴 장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제대로 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긴장하면 자유롭고 이완된 상태에서 뭐가 제대로 되는 순조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화 방향, 순방향은 가는 방향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중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막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태화 방향으로 그냥 가요. 그냥. 그래서 가는 방향, 긴장과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적 충동적으로 가고요. 이때는 가는 방향의 그 화살표 유형의 부정적인 성향이 대부분 나타나요. 물론 모든 유형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지만 스트레스 방향에서는 보통은 부정성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O 유형이야. 내가 O 유형이에요. 여기 O 유형 있어요? 내가 O 유형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정서로 가요? 7번의 부정적 성향으로 간다 그 소리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부정적 7 유형의 부정적 성향이 드러나고 정서가 이동해 그쪽으로. 그래서 뭐냐면 O 유형은 원래 하나를 가지고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5번하고 4번이 밑에 아무것도 없죠. 바다야 바다. 탐구할 게 너무 많고 5번 4번이 바다의 밑바닥을 닿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탐구해서 바다의 밑바닥까지. 4유형은 정서를 만나면서 근원적 정서까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바다처럼 넓게 탐구할 게 많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신문에 보면 발명왕 해갖고 2, 300개 발명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어. 그거는 7번이야 7번. 그런데 그렇게 하나만 깊이 탐구하는 5 유형이 7번처럼 이것저것 찝적된다 그 소리예요. 7번의 성향으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7번은 취미생활도 다양하잖아. 막 이거 3개월 했다 저거 6개월 했다 또 막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만 좀 깊게 하던 사람이 막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숭이처럼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찝적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7유형이 다재다능한데 밥은 굶는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5유형은 한 가지만 잘하지만 밥 안 굶어요. 근데 이제 산만하게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면서 좀 붕붕 떠 있는 거죠. 원숭이 땅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5유형은 부엉이가 한 자리에서 딱 관찰하고 먹이에 집중하거나 뭐 부정적인 동물이라 하더라도 여우 굴에서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사람인데 7번에 그 원숭이처럼 이제 방방 좀 뜨는 걸 말하는 거야. 네. 그렇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5유형의 원래 마음으로 살 때보다 좀 어때요? 7유형으로 갈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원래 5유형이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서 산다든가 인터넷으로 산다든가 이러지 쓸데없이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 이동은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오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갔어. 근데 또 집에 돌아와서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 5유형의 정서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5번이 하나는 어디로 가죠? 8번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역방향, 성장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그냥 가는데 오는 거는 노력을 하거나 의식이 넓어지거나 이제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저쪽 방향의 긍정적 성향이 나한테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그거랑 달라요. 그러면 봐봐요. 5유형인데 8번의 긍정적 성향은 뭐예요? 8유형의 대범함, 일을 추진하는 능력. 제일 큰 거는 뭐냐면 5유형은 행동을 안 하잖아요. 연구만 하고 예를 들면 세상으로 안 나가는데 세상으로 행동하러 나가는 에너지. 8번은 세상으로 행동해야 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로 내가 발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8번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착을 내려놓은 만큼 저쪽 거가 드러나요 나한테. 그래서 5유형의 화가가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작품 전시회도 한 번도 안 했어. 맨날 그림만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철학과도 나왔어. 학사가 두 개야. 철학까지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애니어그램을 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야 그림을 잘 그린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오유영이 드디어 어디 뭐에 자기 작품을 몇 개 냈대, 몇 개. 그래서 그 초대장을 저한테 줬어. 그게 8번의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야.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행동으로. 예. 네. 장군. 예, 그럴 때 이거를 이제 화살표가 내가 뭐로 연결돼 있는지 알면 아까 날개도 끌어다도 쓸 수 있어. 아, 나한테 잠재된 에너지가 있지 하고 쓸 수 있듯이 화살표도 이걸 알면은 팔룡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5번이 있어요. 저한테 아 제안해요. 8번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있다는 것을 오늘 아는 것이 굉장히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솟구친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집착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긍정적인 방향의 긍정성이 나한테 드러난다, 발현된다. 이게 중요해. 무슨 뜻이냐면 인류형의 집착이 만약에 우리 연못에 빨간색 10cm 물고기만 살아야 돼 집착을 가졌어, 인류형이. 그러면은 저 친류형은 빨주노초 파남보 물고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빨간 10cm만 들어와야 돼. 그 집착을 어디까지 내려놨냐면 빨간, 파랑, 노랑의 10cm까지 괜찮아라고 내가 집착이 내려놔졌어. 그러면 친류형의 빨간, 파랑, 노랑의 10cm까지만 괜찮은 거야. 수용이 되는 거야. 저쪽 거가 나한테 수용되는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온다는 거는. 근데 집착을 더 내려놨어. 빨주노초 파남보 50cm까지 내가 봐준다. 그 정도까지는 보니까 다 들어오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내가 집착이 내려놔졌어요. 그러면 친류형의 빨주노초 파남보 50cm까지가 수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안정점이라고 제 책에는 안정점이라고 돼 있는 저쪽 그 성장 방향은 내가 집착을 내려놓은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넓어진 만큼 성장점의 방향의 것이 수용되고 아 빨강색 한 색깔보다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름답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형 엄마가 친류형 딸아난데 그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요 저희 딸처럼 살면 이 세상이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게 참 후회된다. 그 딸아나를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인류형 엄마가 온통 부모 교육을 다 하러 다녔어요. 마지막 애니어그램에서 해답을 얻었어.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아 딸처럼 살아도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처럼 살아도 좋겠네요. 근데 나는 내가 시운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깝다 그렇게 표현하고 지금 딸하고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가 내가 의식이 넓어진 만큼 내 집착이 내려놓아진 만큼 저쪽 거가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방향으로는 그냥 가는데 이거는 내가 이런 애니어그램 공부라든가 자기 심리가 의식이 넓어지고 안정점이 될 때 저쪽 거가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야. 발현되는 거야. 그게 화살표예요. 이제 사유형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사유형의 애니어그램에 제일 많이 와요. 대학원에도 되게 많아.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많이 갖고 인간에 대한 이해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사유형이 나는 좀 고유하고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지 되는 존재예요. 독특한 존재고 평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주거나 나의 고유함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를 어쨌든 좌절시켰어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어디로 무의식적으로 가요? 2번으로 가요. 그러면은 사유형은 움츠림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존재야. 나는 좀 뭐라 그러나 까만 말이야. 까만 말. 고결해. 그런데 2번으로 간다는 거는 이 유형들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대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나 가슴형으로서 나를 사람들이 방치된 느낌을 받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애걸을 하는 거 말하자면. 사랑을 애걸한다르나? 원래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스타일인데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개개인에게 애정을 확인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되면 움츠림인데 의존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의 반응과 저 사람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약해지는 거야. 움츠림인데 의존을 하니까 2번으로. 그래서 개개인한테 이제 반응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야. 뭐 제가 한마디 하면 나를 좋아하나 봐, 싫어하나 봐, 막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반응에 초조해지는 거야. 2번으로 간다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나한테 각별한 특별한 인간관계를 묶으려 그래요. 이럴 때. 그래서 스토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2번이 스토커가 나올 수 있는데 소유욕 있잖아, 2번이. 소유욕도 있고 그래서 스토커가 나올 수 있는데 4가 2로 정서로 갔을 때가 더 지독한 스토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가 또 하나 번호가 뭐로 연결돼 있죠? 1번으로 연결된다는 성장 방향이에요. 그 4들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돈에 대한 개념도 좀 없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현실적이지가 않아. 근데 일의 에너지를 내가 수용한다는 거는 이제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 현재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의지력을 가지고 해내는 힘이 내 안에서 발현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 그리고 기준이 좀 흐리멍텅할 수 있는데 이제 기준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의지적으로 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이 사회형인데 부모가 보내서 왔어요, 저한테. 얘가 한 학기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해외여행, 여행다, 인도 막, 미국 이런 데는 안 가요. 사회형들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라든가, 인도 이런 데를 많이 가요. 일본, 미국, 일본 좀안 가더라고. 4번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도대체 입학한 지는 언제인데 졸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냈는데 애니어그램하고 자기를 정말 찾았어.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녔다는 거잖아. 졸업을 했잖아요. 그게 1번 에너지를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졸업을 해내는 힘. 이제 그런 것이. 근데 이때도 자기 유형의 성격 더하기 머리 가슴장 화살표도 보시는 거고 움츠린 공격 의존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 자기 거. 예, 그리고 제가 그 뒤에도 또 와요. 아니 선생님이 한번못 오신다 해서 제가 한번더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날개 화살표를 잘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올때또 질문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시면 좋고요.